진짜 딱 1년이 남았다고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. 친구들아, 야, 와서 밥 먹고 가. 저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만약에 당신이 1년 안에 죽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? 1년 안에요. 1년 안에요? 1년 안에 죽는다면? 1년 안에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아, 뭐 좀 허탈할 것 같은 느낌이. 아, 좀 당황스럽긴 하겠다. 진짜 당황스럽고 좀 감정이 뭐라 표현되지? 암담하긴 할 것 같아요. 착잡하고. 아, 갑자기 1년 안에 일단 엄청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? 1년, 좀 되게 기분은 별로 이렇게 막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 일단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남은 1년은 어떻게 정리를 할지가 가장 크게 저한테 남을 것 같네요. 그런 경험이 있었어. 그런 경험이. 자, 2003년도 대학교 1학년 때 뇌출혈이 한번 있었었고 2008년도 지나고 나서 2009년도에도 뇌출혈이 한번 있었었고 두 번째 뇌출혈이라 했었을 때는 진짜 병원에서 금방 이제 떠난다, 넌 세상을 하직을 한다 라는 걸로써 부위도 되게 좀 안 좋았었고 진짜 딱 1년이 남았다고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는 뭐랄까 남들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마등처럼 막 살아왔었던 게 다 지나간다 뭐 한다 이런 게 나오던데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. 그냥 처음에는 이제 현실 부정, 강한 현실 부정, 난 그럴 리 없다.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발칵 쏟아지는 울음,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. 그러고 나서는 되게 좀 멍했었던 것 같아. 지금 다시 듣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그런 느낌, 강한 부정, 발칵, 울음, 그 다음에 멍, 반복일 것 같습니다. 죽기 전에는 어떤 말을 하세요? 일단 제가 못해봤던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. 그게 좀 막 생각만 했었던 것들, 어차피 죽을 인생 한번 해보자 막 이럴 것 같아요. 많은 경험들을 막 더 쌓으려고 할 것 같아요. 뭐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부모님하고 거의 시간 많이 보내고 가족들하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. 일단 1년이 남았다. 유통기한 1년 남았다. 일단 일주일 단위로 해외를 나가볼 생각입니다. 해외에 가보고 싶었던 나라, 뭐 동네,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. 일단은 가족들과 한번 해외 여행을 할 것 같아요. 저기 중국에서도 살아봤고 베트남도 가봤고 여러 국가를 가봤는데 가족 여행으로서 가족이 전부 다 같이 가본 적이 없어서 가장 재밌을 수 있고 웃는 기억만 남길 수 있는 가족 여행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행을 가면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?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에 못 해본 경험을 해보려고 가는 거죠. 다른 경험들은 대부분 다 해봤으니까 뭐 한국에 있는 것들을 웬만한 거는 다 해봤으니까 못 해본 경험들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해외 다른 문화들을 이제 봤고 이런 거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. 그때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기억을 당하고자 어법에 맞는 건가?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기억을 되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기록들을 되게 좀 많이 남겼어요. 그리고 내가 살아왔었던 내가 뭔가를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기록을 남기고자 사진을 좀 되게 많이 찍으러 다녔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딘가에 뭐 단체 사진 같은 데도 좀 많이 찍히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데서 그냥 살 수 있는 선물 같은 거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선물 그런 것들 만들어서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좀 전달을 해줄 것 같습니다. 죽기 전에 살면서 가장 행복
생각했던 순간을 말해주세요. 되게 사소한데 저희 가족이 같이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적이 많이 없었고,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가 형제가 저 포함해서 세 명인데 저희 셋이 모두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고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모두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재밌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, 네,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일을 제가 딱 원하는 대로 성취를 했을 때 가장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예, 뭐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성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. 그냥 행복했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유통기한이 있다 생각하니까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아마 그 남은 1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. 왜냐면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. 제가 그때 1년밖에 못 산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나는 1년이나 그래도 뭔가를 더 할 수 있는,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라는 거, 그런 거 작은 것도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뭔가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즐겁고 즐거웠고 즐거워질 거고 라고 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사람이 좀 변하더라고요. 죽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참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요. 예. 예. 당신이란 사람들을 알게 돼서 좋았고요. 많은 추억들을 쌓아서 좋았습니다. 제가 가도 슬퍼하지 말고 다들 행복하게, 저를 생각해서 더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들아, 야, 어서 밥 먹고 가. 그리고 아빠 엄마 먼저 가서, 죄송하지만 가서 먼저 제가 털을 닦아놓고 있겠습니다. 저 금방 봬요. 뭐 인생 사는 거 뭐 있겠습니까? 뭐 길게 산 건 아니지만 뭐 29년 살면서 가족과 함께 만들었던 모든 추억들이 저한테는 웃는 기억들만 기억이 될 것 같고, 제가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 뒤를 이어서 가족들은 뭐 더 활기차고 저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기억을 하면서 웃고 행복하게 제 몫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살아갈 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요. 이제 뭐 고집도 많이 피웠고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움직인 것도 많았고 또 못해준 것도 많았고 뭐 잘해준 것도 많았고, 근데 잔소리 많이 들은 내 동생들이 제 그거죠. 잘되라고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는 말고.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. 제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근데 당시에 또 뭐 어린 감성이 또 어떻게 했어요? 20대 초반의 감성에 소위 진짜 유서도 썼었던 것 같아. 누군가가 봐주길 바라며. 그건 뭐 이상하면서 없어지긴 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맨 마지막에 했었던 게, 만약 내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라면, 한국 문화에서는 장례식장에서의 그 건배, 술잔끼리 부딪히는 걸 하지 않거든요. 그거는 이제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건배를 하는 거지 술잔끼리 부딪히지 않는데, 저는 제 장례식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오는 거잖아. 그래서 제 이름을 좀 불러주면서 건배를 좀 크게 해달라,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어놓고 싶은 진짜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영원히는 아니지만, 그리고 항상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때때로 문득 생각이 나더라도 좀 잊지 말아달라. 네,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네, 잊지 말아주세요.